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도시철도 건설 현장 인근에서 이틀 새 연거푸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에선 지난해 이후 모두 9차례나 땅 꺼짐이 일어났는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록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차량들이 오가는 교차로 도로 한쪽이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큰 구멍이 뚫립니다. 서둘러 길을 막고 덮개를 씌웠지만 순식간에 2차 붕괴가 일어나며 놀란 작업자들이 대피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건설현장 인근에서 어제 지름 5m, 깊이 3m 규모의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땅이 쑥 꺼지듯이 건물 주변으로 도로하고 침식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차가 빠질 뻔은 또 했고, 네, 건물 바로 옆이니까 더 불안했죠. 이곳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깊이 1m 크기의 땅 꺼짐이 오늘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인 이 도로는 최근에 싱크홀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는 와중에도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빠졌습니다. 달리던 승용차 바퀴가 빠지면서 6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팡 소리가 나고. 도시철도 건설 현장 반경 600m 안에서 지난해 이후 발생한 땅 꺼짐은 모두 9차례에 이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대 자체의 그 기반 시설물, 그 측구나 오수관들이 좀 많이 노화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것의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좀 복합.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은 땅 꺼짐이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잇단 땅 꺼짐 현상의 원인으로 땅 아래 오래된 수도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사가 수도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부산에선 최근 5년간 80건 가까운 땅 꺼짐이 발생한 만큼 땅 및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정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움푹 파인 도로에 차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교차로 안쪽은 뻥 뚫려 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일대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은 모두 9차례. 부산교통공사는 오래된 수도관이 파손돼 터져나온 물이 흙을 쓸고 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공사가 수도관 파손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을 파내는 굴착 과정에서 수도관 파손에 영향을 주거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거대한 물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 공사를 하는 그 경계면을 따라서 과도한 물이 침투가 되면서 땅이 침식에 의해서 지하 공동화가 발생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걸. 부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은 7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수도관 파손으로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땅 꺼짐 피해를 막기 위해 땅 아래 매설물 상태를 확인하는 지표투과 레이더 장비로 올해만 17억 원을 투입, 약 1,400km 구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곳의 땅 및 빈 공간을 찾았지만 2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땅 꺼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차량 지표야? 그건 한도가 2m 깊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발견할 수 있죠. 저 밑에서부터 생기는 거는 사실은 그건 발견할 수가 없는데. 무엇보다 노후 수도관 교체가 시급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지하 공사 시 의무적으로 사전에 땅 꺼짐 여부를 관찰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지난 주말 폭우 당시 부산 사상구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커다란 땅 꺼짐이 발생해 차량 두 대가 빠졌습니다. 이 공사 현장 인근에선 올해 들어서만 8번의 땅 꺼짐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갑작스레 생긴 구멍에 트럭 바퀴가 빠지고 반대편에서 또 다른 트럭이 다가오면서 땅이 추가로 붕괴됩니다. 트럭 두 대가 함께 빠지고 운전자는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트럭들은 1시간여 만에 땅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지난 21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현장 주변에선 올해 들어서만 8차례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불안하죠. 저희가 발생된다면은 여기는 발생되지 말한 법은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과거에 이곳에 쓰레기 밀입장 등이 있어서 집안이 불안정한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땅꺼짐은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지하철 공사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안 상태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서 위에 중차량이 다닐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붕괴가 되는.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공사와의 연관성은 단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공사 구조물이 뭔가가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임시로지만은 이 복공판으로 버스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 당시 부산 사상공단에선 화물차 두 대가 빠질 정도의 커다란 땅꺼짐이 있었죠. 도시철도 공사 현장 바로 옆이었는데요. KBS가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을 모두 분석을 해봤더니 10건 중 4건 정도가 도시철도 공사장이나 또 역사 주변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가로 10m, 세로 5m의 초대형 땅꺼짐. 화물차 두 대가 땅속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교차로 한쪽이 서서히 무너지더니 땅속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립니다. 5년 전 같은 곳에서도 기울어진 도로에 구멍이 생기더니 화물차가 이내 옆으로 넘어집니다. 이처럼 부산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일어난 땅꺼짐은 올해에만 9건에 달합니다. 비가 많이 온 날도 많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공사 시작하고 지금 공사 구간만 계속 싱크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공사 공법이 잘못됐든지. 이미 완공된 역사 인근에서도 땅꺼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이 도로에도 지난해 가로 8m, 세로 3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땅꺼짐을 분석해봤더니 전체의 40%가량인 34건이 도시철도 공사장이나 역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공사와 땅꺼짐의 연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관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근에 있는 흙이나 또는 가는 모래들이 지하수와 함께 터널 현장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미 굴착된 데는 언제 또 싱크홀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등 도심지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기존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도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의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공법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약 지반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반을 단단하게 굳히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트럭 두 대가 빠진 대규모 땅꺼짐. 일주일 가까이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이후 인근 지역 지반을 조사했더니 추가 땅꺼짐 가능성도 보여 시공사 등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발견해가지고 다시 한 거구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는 보조장치를 이용해 세워져 있고 일부 도로는 통제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쓰레기 등을 매립한 연약 지반인데다 극한 강우의 영향으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땅속 터널을 파는 과정에서 지반 표면을 단단하게 굳히는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주 연약 지반과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결화시켜 놔놓고 다시 여기서 움직이지 않게 놔놓고 터널을 굴착해야 되는데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2018년부터 지하 굴착 공사 시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상 하단선 공사는 2016년부터 시작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매립지가 많고 연약 지반이 많이 분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사를 한 지역이라도 지금부터 좀 더 정밀한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조사와
거기에 따른 보수 보강 공법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땅거짐이 발생한 지역은 지적된 공법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면서도 국토교통부나 부산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설 보강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부산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최근에 또다시 땅거짐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여름부터 이 일대 대형 땅거짐에 대한 1차 사고 원인 조사 발표를 미루는 사이 땅거짐이 또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김영록 기자입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도로가에 설치된 전신주가 잠깐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1m가량 아래로 쑥 빠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주변으로 몰려와 현장을 살핍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지난 9월 대형 땅거짐으로 트럭 두 대가 빠졌던 현장에서 불과 10m가량 떨어진 곳. 전봇대가 갑자기 쭉 내려앉는 지금도 조금씩 빠진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대형 땅거짐이 발생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전신주가 땅속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지대를 설치해놨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올해 발생한 공식적인 땅거짐은 모두 8차례. 부산시가 지난 8월부터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지켜보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더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대형 땅거짐 원인과 대책 관련 용역을 실시해 결과가 나왔는데도 애초 비공개 방침까지 밝혀 깜깜이 용역이란 비난까지 일었습니다. 조사가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조사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두세 번 이렇게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지연되고 필요해서 조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주 땅거짐 사고 원인 조사 1차 결과와 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